습식 찜질방에 진흙 미장을 한 조감대입니다. 밑에 주류뚝을 만들고 또 주류판을 덮고 또 주류판 앞에다가 구들장을 전체 덮은 뒤에 마른 흙을 치우고 그 위에 진흙 미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렇게 진흙 미장을 한 상태에서 아랫목에는 진흙 미장을 하지 않고 구들장에 한 10cm 정도 노출되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찜질용, 그러니까 정말로 한정막이 아닌 찜질용으로 만드는 그 구들 넣기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노출된 이 부위가 불을 많이 지펴가지고 여기가 붉게 달 정도로 불을 많이 지피는 것입니다. 그러면 이 진흙을 바른 여기도 무진장 뜨겁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 안질을 잘 못한다면은 여기다가 소나무 이파리 마른 것을 한 15cm 정도 이렇게 높이를 깔아놓으면은 몸에서 땀이 흘러가지고 바닥에 떨어지더라도 그 소나무 이파리 사이로 밑으로 스며들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. 그러면 먼저 사람이 땀을 많이 흘리가지고 땀이 이렇게 솔잎에 젖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 땀이 날 정도의 온도면은 균도 많이 생긴다고 이렇게 보면은 그런 위생적으로 좀 꺼림직할 경우에는 강목 같은 거를 떠가지고 자기 키만큼 잘란 뒤에 한 장씩 갖고 들어가가지고 그 강목을 깔고 거기서 눕든지 앉든지 이렇게 한 것이 좀 위생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방 미장을 한 상태에서는 땀을 흘리는 그 한정막 형식으로 하고 이 찜질용으로 이렇게 구들장을 노출시킨 데는 이 둘로 앉아가지고 팔이 아프다면은 젖은 물수건을 가지고 팔 부위를 감싼 뒤에 이 붉게 달한 그 돌에다가 물을 이렇게 찌그리면은 거기에서 물이 전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. 물은 100도 이상 높이는 안 끓지만은 전기라는 것은 2-300도의 그 고온의 그 전기가 이렇게 발생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아픈 부위를 그 전기 고온의 전기에다가 이렇게 쬐이면서 치료하는 것이 정말로 그 찜질방의 기능이면서 한정막과 다른 그 찜질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